그럼요. 아, 오늘 야근은 몇 시까지 한 거예요? 혜영군, 용돈 챙겨줄게요. 뭐 더 할까요, 그럼? 아니, 혜영아, 다음 콘텐츠도 좀 같이 하고 가면은 더블 줄게. 어떻게 해볼래? 아, 안 시키려고 했어? 응. 해야지. 다음 콘텐츠는 괴식이야. 샐러드, 쉐이크 이런 느낌. 좀 그때도 라면 먹으러 오라며. 바로야. 어디 뭐하니?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. 너 라면 하나 먹으면은 내가 5만원 줄게. 언제? 지금. 샐러리에 물 넣고 그냥 믹서기 가는 거야. 그 샐러리가 어떤 샐러리인지도 모르겠고 지금. 고수가 섞였을 뿐인데. 안 돼. 안 돼. 라면은 솔직히 그래. 형이 좀 양아치였던 거 이해할게. 인정할게. 이거는 진짜 차 한 잔 컵에 해서 먹고 하면 돼. 자, 일단 보리차. 이 펭고고? 먼저 먹어봐. 형아. 형아. 초코향 나는 거 같은데? 아니 약간 보리차가 단향이 나잖아. 아, 보리차라니까. 형 보리차라니까. 뭔가 모자란 사람 된 거 같아 지금. 형아. 아,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생각보다 진짜 맛있을 수도 있잖아. 아, 그러니까 의외로 나쁘지 않은 괴식이니까 내가 너 부른 거지. 오.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신났어? 잠시만요. 자, 샐러리. 냄새 안 나는데? 어쩌면 나 잘할지도? 알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돌아가요. 너무 많아서. 좀 덜 생각은 안 해서요? 이해가 안 돌아간다고요, 선생님. 너무. 냄새 맡으면 일단. 형 보리차 아니니? 어씨, 좆됐다. 내가 너 망친 거야? 이게 네가 망친 거야. 아! 기대하시라. 아유 이게 뭐야 여러분 이 털뭉치? 정명호 씨를 위하여 명호 명호 잠깐만 왜 진짜 그 걸레 빨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. 형아 한 번에 먹어야 된다. 그래야 그나마 버틸 수 있어. 난 고수 잘 먹었겠다. 그래? 나도 먹을게요.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맛이 나요. 진짜 맛은 없는데 형 아니 뭐야? 그 막 이런 리액션이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. 그럼 다음 게시판 함께 하시겠어요? 아니요. 맛있진 않다고요. 여러분 맛 없어요. 안 먹었어서 안 먹는 게 낫다고 나도. 걸레빵 맛 맞다고. 다행히 딱 그 걸레빵 향 맛 그대로 나서 뇌가 견뎌준 거라고요. 걸레빵 물을 먹어본 적 있나요? 군대에서도 먹어봤어요. 아니 왜? 선임이 시켜가지고요. 에? 네. 진짜? 응. 아 그래 괜찮은데?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. 형 초대 아빠 누구야? 아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족보가 좀 꼬이긴 한데 우리 머독이요. 아빠가 친동생이야. 이게 뭔 말일까 이게? 나는 이제 악어 직계 후손 중 하나인데 악어가 장지수를 뽑았고 장지수가 날 뽑았어. 근데 그 둘이 나를 신경 안 써서 사실상 고아야. 그러면 내가 너를 거둘게. 그럼 할아버지가 머독이야? 야. 그거야. 깜짝이야. 오셨다. 혜연아 아들아 엄마다. 엄마! 엄마 집 나갔다. 형 나 또 고아돼. 왔다. 하이. 엄마. 신새끼 왜 그래? 그러니까 왜 저래? 혜연아 정신 차려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형이 시작했잖아. 생각해 보니까 형 방금 바람 폈네. 아 뭔 소리야 가상이잖아. 형 이거 어떡 하려 그래? 나 이거 유튜브 써가지고 형 집에서 틀 거야. 아,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1년 만인가요? 아 오랜만이네.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? 저는 누구 한 명을 잘 못 지내게 할 수 있는 키가 생겼습니다. 아가리 하세요. 여기에서 깊이 내려가 볼까? 그냥 우리가? 혜완이가 곡괭이가 지금 없지? 다이아 곡괭이 하나 들고 오겠는데 이게 전부긴 해. 그럼 그거 써? 인챈트 없는 걸로 공평하게 싸우는 거지? 어. 형 다이아가 졸라하게 반짝거리잖아. 아니 자기야. 아니 이거 숨쉬고 있잖아 곡괭이가. 형. 형 빠르지? 형 개빠르다. 나이스 레벨업 했다. 형 개빠르다. 아이야 잘 봐. 형 나 밑으로 가져 꺼져. 아니 빨리 캐 올라가서. 오케이 기다려봐. 자 뭐야.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형 바닥에 안 싸요. 형, 나 에너지가 달아. 저건 뭐야? 뭐야? 내 김재원이다.
뭔 소리야? 야 뭐야 김재원. 우와 형족이다. 야 경찰이가 말했는데 우와 형족이다 뭐냐? 형족형 형이 웬일이야 이런 데를 들어오고. 아니 재원아 왜 항상 모든 게임은 2가 망할까? 지금 악어의 놀이터 2인데? 아 아니야 진짜 너 똑똑하다. 김들 제 친구 한 명 불러도 돼요? 누구죠? 누구세요? 어이 수장 지존! 헐! 지존! 지존! 아이고 지존! 형! 형! 수장한테는 지존이라니까? 아 지존!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요? 예 맞습니다! 어 여기 우선 야생 사러 올래? 네. 우와 신기하다 나 자이 저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배현아 좀 아가리.. 아이고 무슨.. 형! 형 그게 무슨 말이야! 아.. 그렇죠 뭐 이게 제가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짓궂은 척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당고등학교 1장 홍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정혜연이 힘을 숨겨서이고 두정중학교 1장 이재준이 짱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정혜연이 힘을 숨겨서이고 오. 네 어? 뭐야? 아, 네. 아 근데 네. 형님 진짜 모둠님이랑 목소리 진짜 비슷하시다. 얼굴도 아, 똑같아요. 진짜요? 그래서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 머덕 얼굴 처음 공개할 때 기대하는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었다니까. 뭐야? 캐릭터를 하고 릴파 어딨어? 릴파한테 가겠다 내가. 아, 저 지금 가고 있어요. 나 자기 저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. 당연하지 너한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새끼야. 어허. 대현아 너도 별풍선 천기 받을 때 목소리 달라진 거 모르지 너는. 형 나 일하고 있잖아. 뭐 하는 거야. 형. 너도 어? 여름에 집에서 팬티만 입고 댕기잖아. 잠깐만 아. 형 리팬이 아프잖아. 아 맞다 미안하다. 야 혜연아 잘 지내냐 요즘에? 나? 나 잘 지내. 다행이다. 뭐야? 형 뭐야 그 말투? 왜요? 나 재원이 조용한 거 처음 봐 또. 나 과묵한 스타일이야 원래. 아 진짜 뭔 소리야 이 웃긴다 얘. 형 우리도 약간 저런 모먼트로 서로 대화하자. 그래 야, 형, 우리 아끼자. 형 뭐를 필요해? 가져갈까? 갖고 와 일단 필요하니까 내 거야 그거 원래 내 거. 형. 아니 그냥 아니야. 형 잘못됐잖아. 아니 그거 원래 내 거야. 아 그렇게 하는데 형 우리 말투 그 있잖아. 재원이 고기 많이 나갔어? 나 뭐 나쁘지 않아. 뭐 필요한 거 있어? 핸드폰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? 아니 그 말이 이상한데 그게 아니야. 아직 안 죽어가지고 모르겠다 너네를. 착하게 살았는데?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? 그게 아니야. 그러면 지옥 가보실래요? 네? 지금요? 악마세요 혹시 죄송한데? 아 그렇구나. 아 그럼 저희 돌아갑시다. 네. 예.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에나 눌러. 우리, 어? 형 우리 둘 다 야 아니 우리만 아니 진짜 아니, 형도 햇볕 설치했어 혹시? 아니 근데 릴파님이랑 견자이만 오프 상황하고 우리가